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갑니다. 정말 냉온탕 증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전날에는 투자 심리가 차갑게 식었었는데 또 밤사이에 또 뜨겁게 투자 심리가 불타올랐죠. 오늘은 이동근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경기 침체 논란으로 확 빠졌던 증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올라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경기 침체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런 침체 가능성을 좀 판단해야 할까요? 어제 이제 시장을 보면은 미국 시장을 보면은 사실 장 초반의 어떤 분위기가 끝까지 이어졌다고 보긴 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주요 지수들이 거의 상승폭을 좀 장 후반에 상당 부분 반납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시장이 물론 반등에는 성공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런 그 불안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이제 시작은 결국은 이 말씀하신 대로의 침체에 대한 얘기가 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시작이 된 거죠. FOMC 이후에 미국의 고용 지표, 뭐 예를 들면은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좀 동반 부진을 기록하면서 고용 시장의 냉각 예상보다 빠르다는 우려가 좀 확대가 되었고 이게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으로 좀 이제 점점 커진 거죠. 사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뭐 물가를 잡아야 되고 또 고용은 견조했고 이런 어떤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고용 지표가 좀 갑자기 좀 쇼크가 나왔다라는 부분에 시장이 우려를 한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조금 이전에 그런 우려가 좀 지나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샴의 법칙이라는 네.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좀 발동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시장의 약한 부분을 좀 그 건드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런 부분들이 그냥 그 뒤늦게 연준이 그렇다면 7월에 금리를 인하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9월에 50BP 내려야 된다. 더 나가서는 뭐 이제, 긴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금리 인하해야 된다. 사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은, 연말까지,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 연준이 한 9월, 11월, 12월 이렇게 한 3번 정도 25BP씩 네. 내릴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전망에서 이게 이제 그런 그 전망치가 125BP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이 너무 지금, 물론 조금 이제 그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맞지만은 사실은 그거 자체가 저는 침체로 가는 것보다 이제 둔화. 그건 뭐 누구나 예상하는 거고 네. 연준은 사실 그거를 대비해서 연착륙이라는 어떤 그런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조금 앞서간 측면이 분명히 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이제 미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동안 워낙에 시장을 이끌었던 빅테크가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뭔가 좀 차익을 실현할 구실을 좀 찾은 저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기존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시장에는 이제 그 bad news is good news. 네. 그러니까 말로 이제 좀 이제 악재가 오히려 이제 호재, 금리를 빨리 내릴 것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그런 논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bad news is bad news라는 거예요. 이제 나쁜 건 나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이게 결국은 연준의 금리나 성격이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선제적인 부분에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후적인 부분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시장의 불안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ISM 비제조 PMI도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고용이 조금 요번에 이제 쇼크가 나온 거를 제외하고 또 이제 뭐 계절적인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제외하고 사실은 그 다른 지표들이 그렇게까지 지금 나빠진 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준 자체도 여러 지표를 종합해서 판단해서 정책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는 이런 입장은 변한 게 없습니다. 뭐 연준위원들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논란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구조지만은 그리고 여기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은행의 그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NK 트레이드의 청산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까지 좀 겹친 거죠.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은 결국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둔화의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서 이게 이제 어떤 금리나 사이클의 시작이라는 정책적인 대응을 통해서 연착륙을 유도하는. 그런 방향을 결국 견제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바뀐 것은 없어요. 다만 이제 시장이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그 약한 고리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확대해석을 해서 조금 그 공포가 커지는 이러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려가 됐던 부분은 시장이 하락하는 것도 그런데 지금 사실 시장이 많이 올랐던 부분이 기술, AI에 기반해서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 AI로 인해서 많이 올랐던 빅테크들의 주가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아 이제 또 시장이 고점을 지나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접어드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까지 경기 침체 우려와 같이 맞물리면서 또 큰 하락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 AI 고점 논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논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 엔비디아가 뭐 100달러까지 이제 좀 밀렸다가 어제는 반등이 났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러니까 장중 상승폭에 비하면 역시 상승폭의 상당 부분 반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그 불안하게 보는 심리들은 여전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실적 발표를 이번에 이제 그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시피 클라우드 업체들은 투자를 오히려 늘리는 쪽으로의 그런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과잉 투자가 과소 투자보다는 낫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지금은 AI와 관련해서는 투자를 하는 시기고요. 이 투자를 통해서 시장을 키우고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을 키우고 지금은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직까지 AI에 대해서 과실을 얻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 네.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주가 자체도 이런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빅테크 대부분의 전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뭐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라든가 또는 그 어떤 그 이익 실현 시기에 대한 이런 어떤 노이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그동안 조금 그 빅테크들이 단기에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 네네. 때문에 결국 가파르게 상향 조정되었던 눈높이 자체가 조금 낮아질 필요는 있어요. 워낙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뭐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시장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거 충족 못 시키면은 주가가 빠지는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해소될 필요가 있는 지금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형 GPU 시장의 주도권은 엔비디아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명약관한 사실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AI 트렌드의 패러다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사실 국내 중에서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급락을 했죠.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틀 동안에 20% 이상 빠지기도 했었고요. 이게 어떤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 전체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월요일 날 우리가 외국인들이 1조 5천억을 팔았을 때 코스피에서 네. 두 종목이 대부분에 차지했거든요. 거의 전부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에서의 어떤 동반 약세 국면에서의 대표주를 줄인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제 삼성전자 관련된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논리가 그거였어요. 펀더멘탈이 변한 것은 없다. 다만 이제 어떤 시장의 그 문제였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오히려 그렇다면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다시금 이제는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이런 그 저점을 노리는 이러한 전략도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점을 노리는 것도 정말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요. 이게 마음 편하게 뭔가 저점 매수를 하기에도 좀 꺼려집니다. 지금 변동성은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사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장중에도 지금 변동성이 워낙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전강 후약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도 오후로 들어오면서 단타 매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지금 길게 못 보는 거죠. 시장 갔다가 워낙 불안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 시장도 어제 아침에 비해 가지고 오후가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놓고 보면 지금은 조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패트를 짧게 잡는 게 맞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길게 봤을 때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뭐 네. 이거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장중에 2,400이 깨지는 코스피가 2,900부터 쭉 밀린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시간에 두고 밀린 게 아니고 잡시간에 밀려버렸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그 단계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반등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단기적으로 노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을 이용하는 단기 전략도 좀 유효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단기 전략을 노리시는 분들 중에서 또 뉴욕 증시 밤사이에 좀 대형주 중에서 내린 게 있다면 바로 애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플이 뭐 뉴스 보도상으로는 구글의 반독점법 폐소로 인해서 애플의 순이익에도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내렸다 이런 분석들이 있던데 애플의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최근에 수급적인 이슈도 좀 있었고요. 네. 예를 들면 뭐 이제 워런 버핏의 물량이 좀 줄었다는 그런 뭐 보도도 나왔었고 사실 그런 것들이 좀 공통적으로 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애플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뭔가 이제 그동안 조금 가려져 있었던 불편한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거는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 네. 이제 뭔가 그런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결국은 이제 그 뭔가 이제 사익을 실현하고 싶고 뭔가 이제 그 매도의 구실을 좀 찾고 싶은데 지금 이제 그런 구실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애플이 상대적으로 견조했는데 네. 이제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타이밍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오히려 애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조정을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도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뭐 뉴욕 증시에서는 애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국내 증시에서는 어제 또 강하게 반등을 나타내줬던 게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뭐 2차 전지 캐즘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2차 전지주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어젠 또 강하게 좀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2차 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사실 2분기 실적은 역시 예상대로 안 좋아요. 다만 이러한 이제 최악의 상황들이 2차 전지 업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2차 전지 업종은 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제 뭐 실적이든지 뭐 말씀하신 캐즘이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대부분이 주가에 좀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는 반등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업종이 됐건 또 이런 그 낙폭이 컸던 업종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그런 그 기술적인 반등 또는 자율 반등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사실은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반등 이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등 이후에 이제 조금 실적이 개선이 되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눈에 좀 띄어야지만이 눈에 잡혀야지만이 그 다음 스텝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반등을 하긴 했지만 반등 이후에 좀 추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큰 가운데 그래도 뭐 배틀을 짧게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지만 또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를 해주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지금 그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이 과도한 거는 분명히 맞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펀더멘털로 봤을 때도 코스피 12개월 선행 영업이익이 지금 증가세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한 지금 8조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상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PER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8배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얘기죠. 이건 거의 우리가 얘기하는 과거에 뭐 금융위기라든가 유럽 재정위기라든가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상황보다 지금 더 밑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펀더멘털로 놓고 보면은 지금 분명히 저평가 상태인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뭐 예를 들면 다음 달 뭐 FOMC 그 이전에 8월 말에 잭슨홀 미팅 그리고 또 28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런 그 이벤트들의 좀 시장이 좌우될 수 있겠지만은 앞서도 잠깐 언급되었지만은 지금은 일단은 어떤 추가적인 하락을 얘기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좀 박스권, 그러니까 박스권이 좀 낮아지겠죠. 2,900을 보던 박스권에서 이제는 한 2,500에서 2,700선의 박스권 내에서 당분간은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 국내 증시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이동근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